안녕하세요. 통계타역의 찰스입니다. 오늘의 리뷰는 시그마의 GTC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시그마의 DM, 000M 이런 모델들을 이제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 모델들이 시그마에서 나오는 최저 사양의 탑솔리드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. 요 GTC 그리고 마찬가지로 DTC도 있고 000TC도 있어요. 이 바디별로 드레드넛, GA, 그리고 000 바디 이렇게 세 가지 다 TC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들은 시그마에서 나오는 최저 사양 탑솔리드에다가 커터웨이 그리고 이제 이 측판에 픽업이 박힌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물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DM과 000M 요 모델들과는 그 바디 모양을 뜻하는 첫 번째 글자 뭐 D000 요런 바디 모양 뒤에 이제 그 전에 모델들은 M이 붙었었죠. 이제 마호가니 합판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GTC 그리고 DTC, 000TC 요 모델들은 T가 붙어 있는 걸로 알 수 있듯이 인디언 로즈워드의 이제 대체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 틸리아 요 틸리아 합판 축구판으로 된 모델입니다. 그래서 상판에 이 로제트 장식이나 뭐 이제 바인딩이 없는 점 뭐 그런 세부 사항은 DM과 000M 이런 모델들 디자인과 거의 똑같습니다. 그 상태에서 축구판이 합판이지만 이제 틸리아 축구판으로 들어가 있고요. CE 이렇게 써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커터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픽업 일렉트로닉스 EQ 아닙니다. 일렉트로닉스 이 픽업이 달려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사양을 보면 이제 뭐 시그마 거의 전 모델 공통이죠. 시트카 스포르스 상판에 이 브릿지는 이것도 이제 그 사이티스 이후에 다 바뀐 건데 인디언 로즈워드 브릿지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이거는 마이카르타라는 신소재로 바뀌었고요. 지판도 역시 로즈워드에서 마이카르타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로제스는 이제 상판에 어느 정도 홈을 파고 거기다 이제 박아넣는 방식인데 뭐 파인 데도 있지만 이제 스카스포스 자체를 나무로 약간 조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찍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낙인 찍듯이 찍혀 있는 그런 로제트 장식입니다. 새들 그리고 너트는 이제 시그마 전 모델 공통 다 뼈로 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이 핀은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 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너트 폭은 DTC랑 000TC는 이제 43mm고요. 이 지금 들고 있는 GTC는 44.5mm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헤드 로고는 그 시그마라고 써 있지 않고 이렇게 자개로 청자개로 좀 이런 문양이 박혀 있어요. 이거는 뭐 취향을 탈 수 있겠지만 좀 뭔지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문양이 박혀 있네요. 다음으로 이제 이 픽업은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 피에조 픽업이고요. 그리고 베이스, 미들, 트래블 이렇게 다 이퀄라이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볼륨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튜너 조율기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측판에 박혀 있는 온보드 픽업들은 이 판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것만 빼면은 사실 사용자한테 사용하기는 훨씬 편한 픽업이죠. 이렇게 조율기도 달려있고 바로 자기가 볼륨도 바로 조절할 수 있고 이퀄라이저도 조절할 수 있고 보통 통 안에 붙어있는 이 노커 픽업들은 볼륨 조절 정도만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톤을 조정할 수 있더라도 뭐 한쪽으로 돌리면 고음이 세게 한쪽으로 돌리면 저음이 세게 뭐 이 정도 좀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의 조절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다 이제 오픈포어 피니쉬예요. 이 오픈포어라고 하는 게 그 포어가 나무에 이 숨구멍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인 도장은 이 숨구멍을 다 필러라는 이제 도료를 칠해서 다 메꿔버려요. 그리고 그 위에 피니쉬 칠을 하는데 이 오픈포어는 그 필러 작업을 안 하고 숨구멍이 다 그대로 뽕뽕뽕뽕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피니쉬를 칠하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나무의 그 질감, 결이 그대로 살아있고요. 그 아까 말씀드린 포어, 숨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중간중간 뚫려있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. 이 피니쉬가 끝나서 나온 제품인데도 이게 이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매끈하지 않아서 싫다는 분도 있고 약간 취향을 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소리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다들 아시죠? 이제 시그마 기타가 보통 뭐 국내에 판매되는 이 탑솔리드급 중에서는 같은 사양에 같은 사이즈에 이런 기타 타 브랜드 기타끼리 비교하면 거의 중저음의 울림이 제일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GTC 모델도 뭐 등급은 시그마에서 낮은 축에 속하지만 딱 들어보시면 상당히 쓸만한 탑솔리드 기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.
이 모델들은 아까 같이 말씀드린 DTC, GTC,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바디 000TC까지 세 가지 다 통기타 이야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방문하시면 언제나 들어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